약간 뚱뚱한 면이거든. 사장님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식사를 지금 하시네.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나 하나를 더 파세요. 남아가지고 이제 나간 이거를. 진짜 아 우리 많이 착해졌어요. 싸우지 않기로. 아니 뭐 왜 8,000원을 짜자. 8,000원에 왜 팔아 굳이. 5,000원에 왜 팔면 안 돼.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쇄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계로 잠깐만 그렇게 편리하게 사실 거면 갑자기 기계 소리가 갑자기 죄송한데 그것도 칼로 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아저씨 매장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아, 기계값도 못 뽑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끝나고 기계를 제가 사갈게요. 재현아. 네? 누구 칠순잔치 하니? 야, 재현이 잘한다 진짜. 오 좋아요.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기술이 없어서 설거지를 거지거지 설거지. 아, 포크랑 나이프. 알아요. 그냥 당기면 돼요. 차 갖고 오셨으면 제가 좀 세차 좀 해볼까요? 나가서 원래 좀 빨아가지고. 형님 이거 싱크대 물이 새나 봐. 저기 배수관 어떻게 되는 거? 배수관 새는 거 어떻게? 아니 그냥 어떻게 돼? 야, 어부 테이블 비비, 네가 비비 뭐라? 네가 비비 뭐라? 테이블, 네가 비비 뭐라? 비비.
5번, 4번, 3번. 저기 제가 볼게요, 그냥. 추천해요. 7번, 3번. 5번, 4번, 3번. 선생님 가고 나가라. 이거 추웠지만이 들어가자. 으쌰, 만세. 어, 계산을 우리 여기 가는 거야? 응? 언지왕. 예. 아이들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그 어린이의 꿈이... 성인이세요. 성인 두 분이세요. 물을 다 빼줘, 물을. 선생님, 자,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다 빠져. 선생님. 망했습니다. 카페 차리더라도 난 직업 많이 쓸 거야. 세상 물정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나는 야채 튀김이 왜 이렇게 싼지 이해가 안 돼. 어?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당근만 7만원씩 넣은 것 같은데, 당근만. 와, 오늘 파가 너무 좋네요. 행복한 기진이에요. 제일 우선순위에 복지가 있는 거야. 참 가라가네요.